양 무릎을 세우시고요. 중안혈은 이렇게 배꼽 지점하고 명치 지점에서 한 중간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그 부위를 엄지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주시면 됩니다. 양쪽 무릎을 세우시고요. 배의 복직근이라는 근육인데요. 그 복직근의 양쪽을 엄지와 사지로 같이 나란히 대고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쥐듯이 이렇게 안마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사이를 따라가다가 보면 이렇게 만나는 지점, 그 지점을 위로는 엄지손가락으로, 요 반대쪽은 검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받쳐주시고, 그 상태에서 두 손가락을 쥐듯이, 꼬집듯이 이렇게 쥐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발은 세우시고요.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사이를 타고 올라가시다 보면 걸리는 지점이 있는데요. 바로 전 그 부위가 태충혈이 되는데요. 양손 엄지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.